그러면 이제 팬들을 위한 고백송을 만드는데 용국수가 꿈꾸는 프로포즈 혹시 이런 거 있어요? 꿈꾸는 프로포즈. 그럼 제가 프로포즈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그 민준 씨가 꿈꾸는 프로포즈가 있나? 아, 왜 갑자기 제가 말하고 싶어요, 막 제 프로포즈를. 네, 한번 말해 주세요. 저는 근데 막 이렇게 거창한 거보다 소박하게 프로포즈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저희 부모님을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저희 부모님한테 데려갈 거예요. 아, 프로포즈, 프로포즈. 그래서 상견례 말고. 아, 프로포즈. 상견례 말고. 아, 저는 그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들. 저는 딱 이렇게 한적한 동네 있잖아요. 거기다 집을 지을 거예요. 집을 지어서 걸로 데리고 갈 거예요. 여기서 살자. 그냥 그 집 우리가 앞으로 살 집이야. 딱 말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뭐 부모님을 만나던가 이렇게 해야죠. 그 이게 여기가 우리의 살 집이다. 여자분이 무슨 소리야? 프로포즈 하는 거야. 딱 이렇게 반지를 딱 내밀어서. 네. 널 위해서 내가 샀어? 몰래. 몰래 했어. 이 집을 산 거죠? 이 집을 만든 거야. 만들 거예요, 고. 멋있네요. 제발 그 집이 예, 인천 씨의 혼자만의 집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인천 씨가 지금 뭔 짓을 짓거리 하고 있어요? 제 건데 당신이 하고 있었어요. 네. 삐. 네.